파양은 안 돼. 무슨 일 있어도. 아버지 말씀이 맞아. 파양하면 네가 엄마 아들도 아버지 아들도 애들하고도 남매가 아니라는 게 말이 돼? 같이 얼굴 보고 부대 끼며 지낸 시간이 얼만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생판 모르는 남이 돼? 그러게요. 너무 서운한 말이에요. 혹시 동서도 그러세요? 연대 씨는 몰라요. 저 혼자 고민하고 결심했어요. 너 미쳤니?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리는 걸 네 와이프가 모른다고? 처남, 이혼 사유야 그거. 이혼하기 싫으면 그 파양 같은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. 오빠 하늘이 때문에 그러는 거지? 다들 죄송합니다. 제가 김 대표하고 가족 관계를 얽히면 연두 씨하고 하늘이 뿐만 아니라 이 집 식구들까지 불편해져요. 제 결정 진지하게 받아들여주세요. 네가 왜 그런 걱정을 해? 김 대표, 이 집에 드나들지 못하게 하면 그만이야. 김 대표, 아버지 조카잖아요. 태경아.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. 김준아가 혈연 관계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. 저도 최대한 제 감정 섞지 않고 내린 결정이에요. 그러니까 그 선택을 왜 네가 하냐고. 파양하면 뭐 서로 다 잊고 살자는 거야? 제가 엄마를 어떻게 잊고 살아요? 법적인 관계만 정리할 뿐 엄마가 제 엄마인 건 변하지 않아요. 아무리 그래도 파양은 절대로 안 돼.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.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했어요. 제 결심 절대로 안 변해요. 아버지가 파양 절차 안 밟아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. 태경아! 태경아! 야! 야, 공태경! 야! 원하는 게 이런 겁니까, 김 대표? 손자로서 할머니를 뵙고 싶었던 것뿐이에요.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생각보다 절절하네. 다들 너한테 진심이라고.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더니 너 이 집에서 잘 살았나 보다. 다행이네. 뭐가? 하도 날 벌레 취급해서 걱정했는데 피 안 섞인 너도 저렇게 받아준 사람들이 설마 나를 안 받아주겠냐? 노력해보든가. 너 파양 안 될 줄 알고 허세 부린 거지? 뭐? 내가 하늘이 때문에 양육권하고 친자입양소송 전문가가 됐거든. 지금 너 어차피 파양육권 안 돼. 재판은 받을 수 있겠지만 기각당할 확률이 부쩍 높지. 그건 네가 염려할 부분이 아닐 텐데. 나야 안 될까 봐 그러지. 네가 파양만 되면 난 땡큐잖아. 이제 이 집 막내 손자는 네가 아니라 나니까. 얼마든지 누려. 난 하늘이만 지키면 되니까. 지킬 수 있겠냐? 넌 이 집에서도 쫓겨나고 나한테 하늘이도 뺏길 텐데. 난 파양까지 각오한 사람이야. 파양했는데도 네가 또 하늘에다 손 뻗으면 어떻게든 방법을 생각해낼 거야. 넌 나한테서 하늘이 절대 못 뺏어가니까 할머니한테는 잘해드려. 이 집안 피도 안 섞인 주제에